팩트체크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증권시장부의 최훈길 정책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앞서서 조금 이제 화면으로도 만나보고 왔습니다만은 보니까는 증권 범죄와의 전쟁 선포 이렇게 네. 나와 있던데 오늘 어떤 아이템 준비하셨습니까? 예, 저기 뭐 날이 더운데 남량 특집으로 무시무시한 얘기를 네. 그 준비해 왔는데요. 사실 어제 그 불공정거래 조사 심리기관 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사실 이 협의회가 이제 어제 오후 3시에 이제 관련 보도자료가 나오고 이제 관련 보도도 나왔는데 사실 이 협의회가 상당히 좀 의미가 있고 중요한 협의회거든요. 왜 그러냐면 작년 4월에 그 라덕연 그 주가 조작 사태로 그 당시 이제 사흘 만에 이제 한 8조 원 정도 시총이 증발하는 그런 이제 투자자 피해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가장 많이 얘기가 된 게 서로 금융위, 금감원, 검찰 서로 각자 좀 합해가지고 서로 힘을 합해서 빨리 이제 신속하게 그 처벌을 하고 잡아들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그 손발이 안 맞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와서 그 후속 대책으로 협의회를 만들게 됐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런 협의회를 열어서 금융위, 금감원 그리고 이제 검찰 등 주요 이제 그 기관들이 모여서 이제 증권 범죄와 관련된 어떤 현황 그 대책들을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이제 어제 열리게 됐는데요. 사실 최근에 보면 지난주에 저 이데일리 TV에서도 저 방송을 했듯이 뭐 불법 리딩방 관련 문자가 정말 많이 옵니다. 심지어 제가 오늘 만나 뵀을 때도 금융위 쪽하고도 물어봤는데 금융위의 이제 고위직한테도 이런 그 문자들이 요즘에 너무 많이 올 정도로 그게 이제 스팸 문자나 그런 게 늘어났는데 그거 알고 보니까 이제 대량 문자 발송을 하는 이런 그 서비스 발신 업체를 해킹을 해서 이런 문자들을 이제 다량 유포하는 거라고 이렇게 좀 보도가 나오기도 해서 경찰 등이 이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 불법 리딩방이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지금 뭐 금리 인하기 전망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는 이제 관련 실태를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관련 대책들에 대해서 이제 그 금융위 차원에서도 논의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좀 향후에 이제 국회가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정무위원장이 이제 선임이 될 예정이고 이제 다음 달에는 이제 정무위가 가동될 거라고 보여서요. 이제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는 대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대책 중심으로 해서 방송을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아마 많은 분들이 오늘도 그 문자를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피로도도 쌓이고 있는데 무엇보다 문제는 이게 결국에는 속아서 피해로까지 이어지는 게 결국 문제이지 않습니까? 대책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제 회의에서는 어떠한 내용들이 좀 논의가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는 이미 이제 보도가 나온 내용을 보면 대책 등은 이제 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한다. 그리고 불공정 거래 제재를 강화한다. 또 불공정 거래 조사 효율화 방안을 이제 모색한다. 요 세 가지 방안으로 했는데요. 사실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제 보도 자료 내용은 이 내용에 뭐 중요성도 있지만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뭐 구체적으로 밝힐 정도로 합의되진 않은 내용들이 많아서 어제는 사실 이런 대책에 대한 그 자료 내용 중에 그 내용도 좀 눈길을 끌었지만 더 중요한 게 관련된 이제 그 수치가 현황이 나온 게 그 좀 더 눈길을 끌었고 사실 이 수치를 보고 상당히 좀 걱정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그 현재 이제 금융위 금감원이 저 지난달 말 기준으로 해서 조사 중인 이제 증권 범죄가 몇 건이냐라고 했을 때 222건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조사 중이라는 거는 엄밀히 말하면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사실상 이게 그 처리가 되지 못하고 적체 중인 대기 중인 그런 사건의 수라고도 볼 수 있겠군요. 있었거든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8월 달쯤에 한 169건 정도 됐었는데 이게 불과 몇 개월 사이에 220건을 넘을 정도로 적체된 사건이 많았고요. 이건 왜 그런지 보니까 신규로 이렇게 들어오는 사건들은 계속 몇십 건씩 들어오는데요. 이걸 처리하는 종결되는 그 저 사건 수가 뭐 두 자릿수가 안 됩니다. 뭐 한 뭐
몇 뭐 네 건, 예를 들면 올해 4월 같은 경우에는 신규 17건, 종결 4건 뿐이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점점 그 교묘하게 그리고 복잡한 어떤 증권 범죄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때 빠르게 어떤 뭐 인력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체계의 뭐 비효율성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이게 제대로 이게 빨리빨리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200건 넘게 이렇게 지금 그 계속 적체되고 있다는 점이 좀 걱정되는 수치로 어제 나오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사기라든지 문제는 많아지는데 그대로 뭐 현재 상황은 사실 변한 게 없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확실히 좀 사건들이 밀려있으면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뭐 222건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는 입장에 따라 뭐 어떻게 체감이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관련돼서 이제 제가 작년 9월에 불법 리딩방 관련 제보를 받고 관련 취재를 했고 경찰서나 아니면 금감원 쪽에 관련된 이제 그 수사 상황이나 그것도 체크해 봤는데요. 지금 벌써 이제 1년이 다 이제 가까우는 시점인데 그 불법 리딩방 사건 관련된 어떤 선고나 아니면 수사나 조사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수치를 보니까 금감원이 지난해 이제 처리 중인 사건, 그러니까 사건 한 건당 이제 조사 기간이 얼마인지 보니까요. 396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건을 내가 이제 피해를 입은 다음에 그게 이제 나중에 금감원 조사가 끝나서 금융이나 이제 그 증선이 쪽으로 넘어가는 게 1년이 넘고요. 근데 금융이 넘어가면 바로 처리되는 게 아니니까 금융이 쪽에서 관련된 제재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요. 거기서 또 끝나고 바로 또 검찰로 가면 또 거기서 또다시 수사 그가 진행되고 그다음에 또 이제 법원이 가고 하니까 어떤 사건 하나가 처리되는데 이게 그 적체된 사건이 많다는 거는 바로 내가 이렇게 바로 피해를 입어도 그 사건의 제재까지 가는데 수년이 걸리는 이런 좀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런 문제가 계속 적체된 게 계속이 되면 투자자들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해법이나 대책이 정말 필요합니다. 사실 이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은 처벌을 강화해야 되겠고 잘 잡아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해결 방법 현재 나온 건 어떤 겁니까? 예, 사실 이제 가장 저 피해자들이나 투자자분들께서 원하시는 게 솜방망이 처벌이 없어야 된다. 이제 그런 점인데요. 사실 이제 미국 같은 데 경우에는 보면 금융위기 당시 그러니까 다단계 금융사기를 벌인 이제 버나드 메이도프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 2009년에 징역 150년 종신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이럴 정도로 저 미국에서는 엄격하게 제재를 하고 있고요. 작년에 이제 저도 11월, 12월에 이제 미국 SEC 이제 취재를 갔을 때 그쪽에 이제 물어보니까 그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라고 해서 한 번이라도 뭐 중대한 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를 했을 경우에는 시장에서 아예 퇴출되는 그런 것도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거든요. 근데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21대 국회 당시 금융위가 이런 주가 조작 등 주요한 증권 범죄를 저질렀을 때 10년간 주식 거래를 금지하고 관련 임원 선임을 못하는 그런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그 발의를 했는데 이게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그 폐기가 됐고요. 지난달에요. 그래서 이번에 그 어제 그 협의회를 통해서 이 이제 10년 이상 최장 10년까지 주식 거래를 금지하는 그러니까 중대한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를 했을 경우에 그런 조치를 다시 추진하기로 해가지고요. 22대 국회가 열리면 이때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22대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가 되는지를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달부터 이제 불법 리딩방을 또 차단하는 제도가 시행이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러니까는 그 유사 투자 자문업 자 관련된 규제가 강화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4월에 라더견 주가 조작 사태를 보면 그러니까 유사 투자 자문업으로 뭐 등록을 하거나 아니면 폐업을 하거나 이런 식의 어쨌든 유사 투자 자문업이 그
주가 조작의 어떤 온상이 되고 통로가 되는 그런 어떤 불법 리딩을 하게 되는 어떤 주요한 그런 수단이 됐거든요. 근데 유사 투자 자문업은 지금은 이제 그 투자 자문을 하는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이제 등록을 해가지고 그 할 수가 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그 올해 초에 1월에 이제 관련 법이 이제 개정이 돼가지고요. 이제 앞으로는 그 투자 자문업 관련돼서 그 등록을 해야 요거를 이제 그 리딩을 할 수 있고요. 이 리딩 같은 그 투자 자문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카카오톡에서 양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자문을 했다 그러면은 위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현재 그 최대 이제 3년 징역이나 이제 최대 1억 원 벌금이 부과된다고 하고요. 또 관련된 허위나 과장 광고를 하면 최대 1억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까 각종 그런 그 제재가 불법 리딩방, 그러니까 유사 투자 자문업으로 등록을 해놓고 불법 리딩을 하는 그런 그 행태에 대한 제재가 강화가 되는데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이 관련된 제재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보면 8월 14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관련 이제 그 리딩방이나 그런 거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는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 제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다음 달부터 시행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른바 주식 먹튀 뭐 이런 방지법이다라는 이야기 나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요 내용은요. 그러니까 그 2021년으로 거슬러 가는데요. 그때 이제 카카오페이 그 임원 8명이 이제 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들을 이제 매도를 하면서 갑자기 이제 주식이 급락이 되고 그 당시 이제 투자자들이 상당히 이제 손해를 많이 입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카카오페이 먹튀 사건이다 이런 식으로 불리기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용우 이제 민주당 의원이 요런 걸 먹튀를 방지하기 위해서 요런 거를 미리 이제 임원들이 이제 그 상장사 내부자가 관련된 주식을 이제 그 일정 규모 이상 팔았을 경우에 매매 예정일 이전에 뭐 한 30일이든 아니면 90일 이내든 그 시행령으로 이게 결정이 될 예정인데요. 그런 한 달에서 세 달 전에 미리 공시하는 그런 제도를 이제 추진하게 됐고요. 그 당시에는 이게 그 통과가 못 되다가 작년 4월에 주가 조작 사태가 터지면서 요 법안이 통과가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올해부터는 미리 이제 그 임원들이 이런 거를 그 본인의 어떤 그 회사 주식을 자사주를 매도를 할 경우에는 한 달에서 세 달 전에 미리 공시를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요거는 그 미리 알아서 요런 주식 등이나 요런 상황을 보면 주가 급락 당시 그런 손해를 보지 않도록 미리 그런 걸 유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시행일은 7월 24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서부터 적용이 되니까요. 그 이후서부터는 관련된 매도나 관련된 공시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보니까는 증권 범죄를 제재하는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떠한 내용입니까? 예, 이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은요, 그 먹튀 시세 조정을 근절해서 시장 질서를 만들겠습니다라는 이제 공약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이제 뭐 대주주 내부자의 어떤 불공정 거래에 대한 자본시장 참여 제한 등 이런 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요. 지금 금융위가 어제 협의회를 통해서 얘기한 게 어떤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 혐의자에 대해서 10년간 주식거래 금지를 그걸 추진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민주당하고 같은 이제 총선 공약하고 맥락이 있기 때문에 이런 주식거래 금지 조항은 시행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민주당은 6개월 이내 단기 매매 차익을 이제 그 취득한 경우에 그러니까 그 상장사 임원이요. 취득한 경우에 법인이 해당 법인이 매매 차익을 이제 반환 청구하도록. 그러니까 이게 그 임원이 그런 그 6개월 이내에 어떤 자사주를 매입한 뒤 6개월 이내에 팔았을 경우에는 생긴 차익을 회사에 이제 반납하도록 하는 그 법안을 이제 그 21대 국회에서 냈다가 이게 폐기가 됐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추진한다고 하고요. 이 법안은 지금도 자본시장법에 있지만 이게 의무 규정이 아닙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걸 의무화하겠다는 그 내용이 있고요. 사실 어제 이제 보면은 그 상임위에서 이제 정무위 위원장으로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윤한홍 그 정무위원장이 이제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번 주에 이제 정무위원장이 이제 그 정해지고 그러면 이제 다음 달 7월부터는 요런 관련된 내용도 논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권익위가 여러 뭐 저 명품백 논란 등 정치적인 좀 이런 공방이 있어서 좀 파행이 될 가능성도 있지만 그럼에도 좀 투자자들 1,400만 투자자들하고 관련된 이런 법안들은 저 사실 무쟁점 법안이니까 빨리 이런 걸 처리하는 것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훈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